나날아들이. 동음이어를 잘못 해석했다가는 창피를 당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려줘 동음이어. 먼저 오늘 예문을 살펴볼까요? 양국 국가원수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오성 장군 원수에 걸맞은 사람이었다. 얼핏 보면 두 문장에서 원수는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국가 원수할 때 원수는 으뜸원과 머리수가 결합한 한자어인데요. 한 나라에서 으뜸과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으뜸원의 장수수를 쓰는 원수는 다른 뜻을 지녔는데요. 장성계급의 하나로 대장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음이어의 한자를 확실히 알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다가와 문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바다